제가 지금까지 코로나 이슈를 한 10가지 정도 영상을 찍었는데 제일 긍정적인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근데 좀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안녕하세요. 한혜TV의 우정부 한혜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작년부터 코로나19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해 주셨었는데요. 국내 정황을 말씀드리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저번에 이제 있었던 일들이 되풀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코로나가 조금 한 번 더 변형이 돼서 가을에 한 번 더 확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꿈을 꾸고 나서 이 백신이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차 백신이 될 것이고 제가 볼 때 2차 백신, 뭐 3차 백신까지 한 3차까지는 가야지만이 이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 않을까.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는 가운데 이대로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뭐 실질적으로 지금 뭐 몇십만 명대는 뭐 그냥 우리가 운영 중에 당연하다 받아들일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대처하는 자세가 우리 마음속에서도 뭔가 이렇게 많이 완화가 됐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만 명, 2만 명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막 경제가 막 망할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쵸? 지금 뭐 10만 명, 20만 명은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추세라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코로나를 걸렸다가 그냥 뭐 큰 증상 없이 회복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제 어떠한 지병을 앓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 걸리셔서 상을 지르시는 분도 있고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긴 많았는데 지금 사실상 이제 뭐 방역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나라의 그런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슈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손을 떠났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제 생각은 그런데 한번 공수 받아보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래서 간만에 진짜 코로나 이슈 중에 굉장히 제가 지금까지 코로나 이슈를 한 10가지 정도 영상을 찍었는데 제일 긍정적인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지금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하게 뭔가 이렇게 뭔가 풍토병이 된다? 전 세계에 있어가지고 뭐라 해야 되지? 우리나라의 그런 DNA 자체가 코로나에 대응하기에 가장 용이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코로나에 대해서 거의 지금 이렇게 한 번씩은 다 앓게 되면서 완벽한 이렇게 면역 체계를 갖추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몇십만 명 이렇게 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방역 적체를 완화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부작용을 주지 않는 형국이라 하니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일들이 일사들이 굉장히 운기가 좋게 이렇게 결과가 나지 않을까, 긍정적인 결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좀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이거를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적응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올해 이제 중반기쯤, 가을 넘어가기 전에 여름쯤에 한 번 더 뭔가 이렇게 큰 코로나의 또 변이 바이러스의 형태가 전 세계에 한 번 돌게 되는 형국이다라고 이야기하시니 적응한 거는 적응한 대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겠지만 뭔가 또 외부에서 지금 중국에서 또 뭐 이렇게 뭐 상하이를 뭐 락다운 하고 있고 뭐 다른 이제 분위기의 감지가 많이 되고 있는데 또 외국에서 한번 언젠가는 큰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을 탄다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자체에 대해서는 방역 정책을 뭔가 완화를 하더라도 다른 국제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방역 정책을 좀 개별적으로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사료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이제 코로나 이슈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참 길고도 길죠. 거의 이렇게 영상을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할 때부터 코로나에 대한 이슈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거의 지금 2년 반째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코로나 이제 뭐 방역정책 뭐 이제 12시부터 뭐 영업 제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풀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자영업자분들이 그래도 한숨 이렇게 트인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이제 시기적절한 이제 대처를 잘 해서 방역체제도 완성하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경제적으로 좀 한숨 놓을 수 있는 지혜로운 처세를 앞으로도 쭉 이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는 걸로 하고요. 다음 영상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